지구의 변화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일어나는 잦은 지진과 화산 폭발로 감지됩니다.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열도도 그 불의 고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섬과 섬 사이 좁은 바닷길처럼 형성된 이 해협이 인도네시아의 램베 해협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한 바다 생태계를 품은 수중 왕국이 있는 곳이죠. 태양 생태 전문가인 명정구 박사와 함께 램베의 수중 왕국을 찾아 나섰습니다. 수심 10m 지점 램베 바다는 화산 지질로 이루어진 수중 사막입니다. 그러나 잠시 뒤 황량한 풍경 뒤에 숨겨진 램베의 진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노리던 사냥감을 순식간에 낚아채는 갯가지. 수중 사막의 풍경처럼 위장해 살아가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몸 색깔과 형태를 주변의 작은 바위처럼 위장한 이 녀석은 영지 신뱅이입니다. 화려한 지느러미를 자랑하는 솔베의 간팽이 녀석의 기막힌 위장술에 걸려들었습니다. 바위로 착각해 영지 신뱅이 밑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는 솔베 간팽. 결국 영지 신뱅이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영지 신뱅이 같은 포식자도 척박한 수중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끈질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작은 수초 하나도 물고기들의 좋은 은신처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방가이 얼개 비늘은 천적의 눈을 피해 무리지어 생활합니다. 모래바닥에 매복한 리본 장어가 노리는 것은 방가이 얼개 비늘. 무리에서 이탈한 방가이 얼개 비늘 새끼들이 다가오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잽싸게 낚아챕니다. 몸을 모래바닥에 숨긴 채 사냥하는 리본 장어의 사냥 반경은 1m 내외.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긴 몸을 용수철처럼 내밀어 사냥합니다. 리본 장어는 성전환을 하는 어류인데요. 파란색은 수컷입니다. 몸 길이가 1m 정도 자라면 리본 장어의 몸빛은 황금빛으로 바뀌면서 성전환을 합니다. 황금빛 암컷은 몸 길이가 1m 30cm까지 자라는데 암컷으로 사는 기간은 한 달 정도에 불과해 좀처럼 발견하기 힘듭니다. 척박한 램베 바다에 적응한 수중 생물들의 생존 전략은 놀랍도록 다양합니다. 흉내 문어는 위장술의 대가입니다. 수초지대에 도착하자 8개의 다리를 꺾고 말아서 감쪽같이 수초로 변신합니다. 긴 수염을 가진 가자미로도 변신이 가능합니다. 다리를 뒤로 밀듯 쭉쭉 나아가다 가자미처럼 납작한 유선형으로 바꾸는 것이죠. 불가사리처럼 보이지만 녀석도 흉내 문어입니다.
다가오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흉내 문어는 몸의 형체와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꿉니다. 천적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맹독을 가진 생물로 위장하고 사냥을 할 때는 연약한 생물로 변신합니다. 모양이나 색의 변이가 많은 종은 그만큼 생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오징어도 변신술의 귀재입니다. 말미잘 숲에선 말미잘처럼 완벽하게 몸의 형체와 색을 바꾸어 둥둥 떠다닙니다. 1초 이내의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갑오징어의 변신,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코뿔소처럼 걸어다니는 오징어도 있습니다.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서죠. 놀라운 속도로 촉수를 뻗어 사냥하던 오징어의 몸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천적인 가시버거가 출현한 것입니다. 놀란 오징어는 맹독을 가진 화려한 갠민숭 달팽이로 변신해 위기를 벗어납니다. 수초처럼 위장한 이 녀석은 문어입니다. 문어가 좋아하는 먹이는 개와 같은 갑각류. 민꽃게가 죽은 척 해보지만 문어의 집요한 추격을 따돌리긴 역부족입니다. 천적인 문어의 눈을 속이기 위해 해파리를 등에 지고 다니는 개도 있습니다. 렘베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성이 있는 해파리를 붙이고 다닐 수 있도록 진화한 것이죠. 권투 선수의 글러브처럼 집게에 말미잘을 들고 다니는 이 녀석은 복싱 크랩입니다. 성게밭은 수중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독가시가 있는 성게밭은 웬만한 포식자들의 접근을 막아주는 철옹성입니다. 홍채를 돌출시킨 거대한 몸집의 악어 양태. 육지의 포식자인 악어처럼 생김새를 진화시켜 렘베의 수중 사막에 적응한 악어 양태.